저희는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포항. 동생들하고 포항에 왔어요. 왜 왔냐? 오늘은 울릉도에 갑니다. 울릉도는 다들 처음이지? 우선은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뭘 먹고 여기 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생은 이걸 시킨다고 합니다. 네, 드시고 가실까요? 신메뉴래. 어, 그래? 맞다, 요걸 시켜야겠다. 라면 나왔어요. 와, 라면이랑 김밥. 충격적인 표현 같아. 나는 우선 올리브 트위스티 먹을 거야. 욕심쟁이네. 이게 조금 해줬어? 아, 근데 좀 많긴 해. 어떤 거 할래? 초록색, 파란색? 신기하구나.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권하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타고 울릉도로 갈 거예요. 원래 저 저번 주에 오기로 했는데 장마 때문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2주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입니다. 총 승선 인원이 970명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석입니다. 일반석 여기 앞에 커피숍도 하나 있고 여기 앞으로 가면은 여기도 일반석이야. 엄청 크지? 아 진짜 약간 새거 냄새. 새거 냄새. 의자 새거 냄새. 일반석인데도 굉장히 넓고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들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가 비즈니스 자리입니다. 저희는 맨 앞자리에요. 호호호. 넓다, 그치? 좋다.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구경하고 매점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메뉴래. 호박 초콜릿. 나는 저기 너무 커피야? 아니, 괜찮아. 어, 괜찮아. 먹어. 커피는 동생이 사주신답니다. 네. 버릴 것 같지? 사진 좀 찍어줘. 먹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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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어. 화장실 구경 갑니다. 가보자. 좋은 거를 발견했다. 여기 화장실 안에 토봉투 있다. 토봉투. 너 토할 것 같으면 바로 달려와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록 회수 여객선이라 했어. 여기 가격표 있다. 이렇습니다. 15분. 찍고 있어. 지금부터
본선 편의시설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가지요? 있죠. 키로에 3만 2천 원. 비상용 램프는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폐상 탈출 시스템. 10시 50분 출발한 지 30분 됐는데요. 동생이 멀미를 걱정했는데 멀미가 없다고 합니다. 멀미 없어. 멀미 없어. 멀미 없어. 나는 걱정도 없어. 안 했고. 여기는 주무시고 계시고요. 뭐 하시나요? 애플 뭐 봐요? 지금 이제 한 30분 남았어. 울릉도 거의 다 왔습니다. 울릉도. 와 진짜 도착했다. 됐다? 도착했다. 완전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지? 이제 거의 도착해가지고 짐 챙기고. 너무 예쁘다. 여기도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계시고요. 오셔가지고 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픽업 와주셨어요. 응. 울릉도 가기 쉽지 않다. 야, 버스 타려면 저 버스 타는 데 있거든, 여기가. 아. 저기, 택시 불러 투어하려고? 아니요. 도동까지? 네, 도동까지만 택시 타고 가려고요, 네. 그러면 콜 보내고 우리 집에 부르면 택시 와.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 있으면은. 네. 복층에 한 사람 자도 되고. 네. 와. 이따 택시는 내가 불러줄게. 저는 씻고 내려오면.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여러분 룸투어 좀 하겠습니다. 근데 방은 좁긴 한데 괜찮네. 잠만 자면 어차피 오 위에 창문 있어 이제 오션뷰. 아 위에 여기 괜찮은데? 잘 보이는데? 위에는 조금 덥긴 한데 에어컨 좀 더 틀어놓으면은 좋습니다. 좋아요. 예약 잘하셨고요. 네. 내려가 더워. 캡슐 3개 넣어주셨고요. 아담스, 저희 방은 202호입니다. 강화 마루라 물에 약합니다. 젖은 수건을 수건함에 넣어주세요. 화장실은 아주 조그맣구나. 화장실 조그맣지만 괜찮다. 속도 가깝고 향해서 가깝고. 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 너무 힘없어. 울릉도에 몇 분이나 사세요? 8,500명. 난방. 공항 짓는 건 찬성이세요? 찬성. 아. 하긴 돼도. 아. 한데 발생하고. 아. 겨울에는. 남아도 그런 거 아시죠? 아. 전국에 다 있잖아요. 네. 아. 레지도 비싼가 봐. 아
내려가라 그래. 아. 아가씨 어딜 가노? 저희 울릉 약수 마을이요. 여기로 골목을 요 집 뒤로. 네. 요 집 뒤에 그 여불대기로 가면 바로 옆에. 아, 감사합니다. 이 집 뒤에 여불대기가 뭐야? 옆에. 아, 옆에. 모르겠지만 웃었는데. 건물역 조립식이요. 네. 바로 끝. 아, 감사합니다. 일롱 역수 마을. 여기 굴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약소구이 3인분에 고깃밥 하나 주세요. 이거 부지깽이 나물로 이래요. 이게 미역치 줄기? 낙지탕탕 젓갈. 야, 너무 맛있어 보여. 안창살, 살치살, 갈비살, 갈비김. 안창살부터. 신난다. 다들 북쪽으로 가나봐 역시. 거기에 예림원. 나리분들도 거기. 이거 안 하려고 택시 탄 건데. 아, 여기구나. 여기 카페 1025 카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포치즈 커피액이랑 포치즈 케이크는 아이스 아메리 두 잔, 딸기 라떼 한 잔. 호박수제 컵케이크 받았습니다. 이가 바로 독도새우. 이따 먹자. 이따 여기서 먹자. 그래. 저 다리 건너는 거야. 그치요? 아니, 저 다리 건너서 이제 해안도 그 산책로 들어가야지. 지금 살짝 해가 가려져가지고 구름에 가려져서 걷기 딱 좋은 날씨에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습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촛대머리 많이들 가던데. 아, 근데 여기 언니
우와. 우와. 아, 야, 생각보다 언니 해안 탐험가 엄청 넓은데? 그러게. 거기 앉아서 찍으라. 아, 이거.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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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걸터서 앉아. 우와. 야, 여기 봐. 여기 봐. 우와. 저기 봐. 야, 저기 봐. 여기 봐. 저 앞에 서서 사진 찍어야 돼. 여기 황토의 식당 복도새우 언니랑 X라고 써있어. 봤어? 봤어? 지금 넣어서 못 찾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막걸리 사갈 거야? 아, 그래요? 이거 먹으러 태연은 이거 뭐 움직여. 식당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움직여. 우선 정답 이게? 우와,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닭새우. 아~ 네, 요거는 새우깡새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합해가지고 독도새우. 아~ 추운 데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리 나오면은 죽기도 하지만 그냥 숨을 못 쉬어.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까서 드시면 돼요. 네. 먹기고. 감사합니다. 우리 뭐 좀 해먹을까? 감사합니다. 오, 진짜 크다. 와. 아, 시야 장난 아니야. 아. 온몸으로 호떡을 먹었다. 진짜. 이사부 초밥 곱빼기랑 그 다음에 모듬 사시미 소짜 짜잔. 아, 가리비 구이도 있다.
아, 입 입에 탄다고? 네. 그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아, 네. 양아. 울릉도 양아. 안녕. 아이, 귀여워. 8시 20분. 아까 저때 타라, 이렇게 해줄게. 저희 점심 먹으러 아까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전주식당에 왔어요. 오삼불고기 3인분 시켰습니다. 오늘 오징어가 싱싱하다고 하셔가지고 오삼불고기 3인분. 물이 있으시면 따주세요. 나도 보여줘. 오삼불고기 3인분. 오삼불고기 괜찮아요? 뭐가? 엄마 지금 더워요? 지금 더웠다? 시험해요. 어. 엄마한테 전화를. 영희 장아찌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아, 실온 보관해도 가능해요. 아. 저희 이대로 외국까지 택배 나가요. 얘는 김밥 같은 거라 국수 소우에 파스타 외에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거는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먹자. 아, 먹물 아이스크림 어때? 그럼 다시 사랑하는데? 응. 따로 먹어. 아까 무슨 빵 타는데? 여기야. 여행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기념품도 팔고 되게 아기자기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구경 좀 하고 배 타러 갑니다. 탑승하고 포항으로. 너무 덥고요. 죽을 것 같아요.
1, 2, 3. A 1, 2, 3. 뒤에 또 자리가 있네. 와, 뭐야? 창문이 있네. 창문이 있네. 창문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창문이 있네요. 사실은 똑같이 생겼네요. 3시 40분 배인데 지금 32분입니다. 저희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시만요. 뒤로 쭉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식탁이 있어요. 식탁 엄청 넓다. 나 여기서 편집하면 되겠다. 딱인데?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